와, 오늘도 역시나 초록초록한. 다 제가 가는 데가 시골이잖아요. 아. 나무도 있고 새소리도 울리고 날씨도 좋고 큰 개들이 살기에는 정말 좋은 한적한 시골길인 것 같아요. 지금 아픈 애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실까요? 네, 또 오늘 어떤 친구일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아, 많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여긴가 봐요. 고양이도 있고. 또 다른 고양이네요. 그러게요. 예. 동물들을 굉장히 많이 같이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세요. 아, 여기가 토리 보호자분이신가요? 네네, 토리랑 제가 같이 살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오늘의 친구는 토리군요. 토리. 네. 네. 누굴까요? 어? 친구들이 많네요. 후보가 많네요. 아,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토리가 누구예요? 저쪽에 아주 그냥 기분 좋게 자고 있는 녀석이 토리예요. 네, 저는 토리 베리 꼬미의 보호자입니다. 우리 토리네요. 너무 잘 웃는데요? 토리는 저희 집 개 중에서 제일 대장인데요. 토리가 짖어야지 진짜 누군가가 온 거예요. 딴 애들은 짖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특히 꼬미 삽살개가 짖으면 진짜 허당이고요. 조용한 가운데서 토리만 짖으면 아, 뭔가 내다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똑똑해요. 토리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산책하다 보니까 이제 소변을 곳곳에 보는데 빨갛게 묻어나와서 좀 걱정이 됐었죠. 혈뇨 봤다는 애는 제 토리네요. 네. 우선 지금 눈으로 볼 때 눈도 조금 불편한, 긁네요. 불편한 것 같고요. 저렇게 네. 이렇게 자꾸 긁어요. 갑자기 혈뇨를 봤으니까 걱정이 네. 심하셨겠네요. 토리야, 한번 볼까? 아유, 뭐 사람 되게 좋아하네요. 네. 처음 보자마자. 순해야 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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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저기에서 제가 긴장이 풀렸어요. 아. 그치? 어머, 어머, 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얼마나 순한지 알 수 있죠. 혈뇨는 언제부터 봤어요? 한 2주 전에 한번 봤는데. 네. 네. 선생님, 토리 아까 전에 시진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이 지내기에 어떤 환경인 것 같나요? 개들한테는 천국이죠, 뭐. 대형견이니까 활동적이잖아요. 액티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위에 얘들한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너무 재미있는 거죠, 사는 환경이. 여기가 놀이터인가 봐요, 그죠? 준비, 가자. 가자, 가자. 와. 와. 저 앞이 그냥 다 뛰어노는. 네. 그죠. 사실은 지금 바로 밑에가 논하고 저런 정원처럼 돼 있어서 거기서 확 뛰어놀더라고요. 털! 정말 즐거워 보여요. 그리고 친구랑 노니까 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에너지가 엄청나네요. 아이고, 신나.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아... 네, 저렇게 막 뛰는 공간이 네. 있다는 게. 유리야, 유리야, 이리 와봐. 10도 뛰어서 이제 힘 좀 빠졌어? 응? 뛰고 싶었던 거 다 뛰었어? 응? 평소에 산책 이렇게 시키세요? 여기다 풀어주는 게 얘네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면 지 마음대로 못 뛰니까. 시컷 뛰라고 하면 이제 들어갈 마음이 생기는데 안 그러면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버팅겨요. 애들이 웬간해서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힘이 좋은 애들을 제가 몇 발자국 갔다가 됐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효리가 사는 곳이 진짜 천국이 아닐까. 예. 친구와 함께 그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너무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사실 큰 개들은 저렇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피곤한 개가 행복한 개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는데 그만큼 잘 뛰어놀고 그렇죠. 하는 게 저렇게 뛰어놀 수 있다는 게 큰 개들한테는 굉장한 행복이죠. 그래서 도시에 사는 보호자분들은 큰 대형견을 키우신 분들은 네. 고민거리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이제 대형견과 함께 산책을 하시면 이제 대형견이 앞으로 막 이렇게 가고 주인분 이렇게 막 이렇게 끌려가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은 되게 좀 위태해 보이고 저게 과연 좀 되게 안전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대형견들이 좀 안전한 산책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한 30km, 40km 이렇게 넘어가는 강아지들이 마음먹고 이렇게 힘주고 땡기면은 저도 딸려 나가거든요. 성인 남자도. 네네네. 그래서 이미 성견이 된 상태에서 무슨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렵거든요. 네. 특히나 여성분이 만약에 산책을 한다고 하면은 어렸을 때부터 네 조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힘든 견종이거나 그런 사이즈의 대형견일수록 길이가 정해져 있는 줄을 쓰시는 게 훨씬 좋고 또 가슴줄보다는 목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슴줄은 뒤에서 사람이 땡기게 되면은 앞으로 달리고 싶은 욕구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강아지 놓치고 잃어버리고 이런 케이스들을 저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착실하게 시켜 나가시는 게 좋고 이미 성견이 된 경우에는 주변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 게 제일 좋죠. 진짜 큰 별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토리는 혈뇨는 언제부터 봤어요? 그거는 한 2주 정도 됐는데 그때 한 번만 그렇고 그 뒤는 저희 없을 때 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토리 지금 먹는 거는 사료? 네, 사료만 먹고 사료만 있고. 주시나요? 네. 집에 보면 토리뿐만 아니라 애들이 많던데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얘 전에 진돗개가 있었고요. 또 삽살개도 있었고 좀 많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키웠던 개를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금방 키우기도 좀 어렵고 좀 시간이 있다가 누가 아는 분이 저희가 개 좋아하는 거 아니까 이 토리를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토리가 토리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톨게이트에서 받아서 토리예요. 아, 그래서 토리구나. 네, 네. 이유가 아마 딴 데서 받았으면 이름이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뭔가 감정이나 정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거를 주다가 그 주는 일이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을 다해서 이제 하늘나라 가거나 그러면 주던 마음이 또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병에 걸리시는 것 같아요. 저도 엄청 허전하더라고요. 자꾸 그 개가 힘들어했던 장면 그렇죠. 그 생각나고 그 전에 이제 살았던 강이라는 강산 이렇게 할 때 그 강인데요. 아파가지고 이제 저희가 없는 사이에 줄이 풀렸는데 저쪽 도로에서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힘이 없으니까 개, 큰 개를 뭐 올리지도 못하고, 개는 비틀거리고, 개하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집에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든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밀고 막 이래서. 어차피 우리도 죽고, 동물도 죽고, 언제까지 다 같이 살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는 우리가 또 보내고, 또 새로운 아이들 있으면 또 정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걸로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담담하시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얼마나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전 강아지 얘기 하시는데 눈물을 막 목소리에서도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많이 위로를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